두 양강 사이에 전략기술 스파이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이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천인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인 계획. 천인 계획. 중국 바깥에 있는 유명한 과학자 1,000명을 유치하는 거예요. 1,000명하고 교류를 하는 거예요. 매년 1,000명을 1,000명으로부터 이 기술을 살살살 이렇게 좀 습득하는 그런 계획이 있죠. 이건 뭐 미국에 있는 학자들, 유럽에 있는 학자, 일본, 심지어 한국에 있는 학자들한테도 이렇게 가까이 와서 연구비 주면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셨죠? 네. 네. 예. 리얼 연기를 위해서 영어로 다. 아, 네, 네. 영어. 영어 지금 한글 써 있는 것도 지금. 자, 스탠바이. 액션. 찰스 리버 씨, 당신이 중국과 손을 잡았다는 첩보가 들어왔어요. 다른 나라와 연구를 하려면 국방부에 보고해야 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저는 중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이야기도 들은 적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당신은 미국 국립보건원 그리고 국방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던 연구자잖아. 그런데도 어떻게 중국이랑 손을 잡고 우리의 기밀 자료를 넘기려 했지? 중국은 돈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제가 중국과 파트너를 맺은 건 돈 때문이 아니에요. 아니, 누구나 노벨상 받기를 원하잖아요! 우와! 이수진 기자도 뭐 큰 어떤 갈등이나 고민이 없어서 기자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뭐 고민되면 열심히 하자. 뭐 연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교수도 결국 총장님 네. 스파이였던 거예요? 그렇죠. 이 찰스 리버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 그 화학 생물학과 교수인데 예. 아주 나노테크의 이제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노벨상 후보로 또 거론됐던 인물이라고 해요. 예. 근데 그렇게 대단한 분이 왜 중국의 스파이 노릇을 그러니까 그거 아쉬워서 그 노벨상의 그 조건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세상에 없는 거를 개발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그 인류를 위해서 많이 좋게 활용이 돼 쓰임이 있어야 돼요. 그 쓰임이 있으려면 많은 사람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점이 바로 이제 중국하고 중국에다 퍼뜨리면은 자기 기술이 활용돼서 아주 인류를 복지를 해서 좋아지겠지 이런 착각을 한 것 같아요.